Win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미국 항공업계는 전염병으로 인해 단절된 항공여행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선 비행 전에 코로나19 테스트 의무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면 여행자들이 국제여행을 하더라도 격리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미국 시민에게 폐쇄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국제항공여행은 작년에 비해 82%가 감소했습니다. 세계여행 및 관광위원회는 국제여행과 관광 수지의 적자폭이 1,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은 출발 직전 실시한 테스트 결과가 도착 시 전달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테스트를 거쳤다는 사실은 승객들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3단계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후보 물질은 다른 치료법과는 다르게 단 한 번으로 접종이 끝나 일정 기간에 걸쳐 세 번의 접종을 받아야 하는 타사의 백신 후보 물질에 비해 단기간에 항체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의 범위도 넓어져 전 세계적으로 약 6만여 명에게 임상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뉴섬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가스 배출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캘리포니아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지사의 가스 차량 금지 행정명령 발표는 최근 캘리포니아를 덮친 최악의 산불 사태로 인한 공기 오염 직후에 나와 더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무공해가 될 것을 요구하지만 기존 가스 배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 차량을 판매 구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알렸으며 대형 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2045년부터는 대형 차량도 무공해를 강제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2일 저녁 주 방위군에 시위에 대응한 준비 태세를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켄터키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경찰의 총으로 사망한 브레나 테일러에 관련된 켄터키 법무장관의 22일 발표에서 관련된 3명의 경찰 중 단 한 명만이 무차별 총격 등으로 기소돼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켄터키 루이빌의 대규모 시위에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시위로 인해 그 사이에 위치한 일리노이주에도 다시 시위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나 일리노이주에서 흑인 지역 한인들의 각별한 우려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22일 발표에서 위스콘신주와 몬태나, 아이다호, 미네소타 및 푸에르토리코가 확진 사례의 증가로 인해 다시 여행자 자가격리 해당 주에 포함됐다고 알렸습니다. 켄터키와 루이지애나는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스콘신주는 확진자가 지난 두 주 동안 130% 증가해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주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주 전역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올 11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행자 자가격리는 시카고와 위스콘신 사이 일하기 위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필수 근로자는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는 하루 최대 $500부터 최대 $7,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711만 8,152명, 신규 확진 2만 215명, 누적 사망 20만 6,053명, 신규 사망 58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437만 3,62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27만 9,114명, 신규 확진 1,848명, 누적 사망 8,50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2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입니다. 주별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in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3434-5555,
2830-8200번입니다.